안녕하세요. 저는 27년 동안 동화를 쓰는 동화 작가 홍종의입니다. 홍종의 이름이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홍종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좀 불편했었는데 작가가 되고 나서는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홍종의 이렇게 치면 제 정보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동화를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동화를 쓸 결심입니다. 예. 제가 원래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꿈이. 그런데 저희의 아버지께서 글을 쓰면 가난하게 산다.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꿈을 포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돌고 돌아서 결국 글을 쓰는 작가가 됐었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글을 쓰는 작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작가의 환경이, 창작의 환경이 굉장히 좀 가난하다는 것을 또 몸소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껏 글을 쓰신 선배님들이 저희 스승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문화예술이가, 한국 문화예술이가 저한테 어떤 글을 쓰게 해주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었고 또 텃밭 노릇을 해주었어요. 물론 이제 엄정한 심사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뭐 선정을 해주셨지만 아름고 창작기금 뭐 2회 수상을 했고 또 웃음문학도사라든가 문학나눔도 많이 선정이 돼서 제가 창작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늘 글에 왔듯이요. 저는 그 문화예술의 직원들을 보면 굉장히 감사해요. 항상 예술가 편에 서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데, 일전에는 어느 직원분을 만났는데 작가님이 계셔서 우리 직원들이 있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우리 예술가 직원분, 문화예술의 직원분이 있고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를 한다. 먼저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00년 동안,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이제껏 그래왔듯이 작가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예술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다. 예술이란 기대다. 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러면서 글을 쓰고 앞으로도 계속 나이를 먹어갈 텐데 나이가 많을수록 사실은 기대라든가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이 글을 쓰면 어떤 독자를 만날 것인가, 어떻게 또 전파를 할 것인가 항상 기대를 앞에 놓고 있어서 삶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들도 이렇게 앞에 기대를 놓고 살듯이, 희망을 놓고 살듯이 우리 독자들도 예술을 통해서 어떤 기대와 희망을 미래에 놓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행복한 세상 속에서 같이 어울려서, 예술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술가 편이었었어요. 늘 감사해요. 벌써 50주년이 됐는데요. 일단은 100주년을 위해서 또 늘 그래왔듯이 작가와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고 더불어서 예술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